이번에는 원숭이띠 운세를 볼 건데 네. 2021년도 네. 운세를 볼 거예요. 원숭이띠 네. 분들 선생님이 보셨을 때 원숭이띠 분들은 네. 이렇더라라는 게 원숭이띠 분들은 재주가 굉장히 특별해요. 네. 그러니까 손에 재주도 좋고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고집! 이분들은 진짜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는 분들이 원숭이띠들이에요. 근데 또 심성은 굉장히 착해. 근데 내 거를 못 챙기는 게 원숭이띠들이에요. 또 반면에 봤을 때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. 내 것만 알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게 원숭이띠들이란 말이에요. 극과 극. 예,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원숭이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원숭이띠들은 내가 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게 내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원숭이띠 분들이 직성이 굉장히 강해요. 그러니까 직성이라는 거 아, 이럴 것 같아. 그게 좀 맞아가거든. 네. 근데 그걸 내가 다 맞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29, 이제 30이 시작돼요. 예, 예. 9수와 이제 30이 시작되는. 자,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초년에 내가 말 달리듯이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상승세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났어. 자만하게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띠상으로 보면은 신축년에 들어서서 나쁘진 않아요. 왜냐면 그 합의가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뭐 합의가 된 데에서 내가 조심해야지 사고수는 막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은 만났던 사람도 헤어지게 돼 있고 헤어졌다가 또 만날 수 있고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41, 네. 42이 되시죠? 네. 네. 이분들은 조금 이분들은 정말 재주가 뛰어났어요. 이 말 재주, 언변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구설이 좀 따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은 구설만 좀 조심하시고 나면은 나에게 뜻하지 않게 기인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분들은 후배들이 좀 많이 도와주는 형국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리더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선배들보다 후배들이 더 많이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게 좋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밤거리를 조심해라.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뭐 술자리를 오래 한다든가 이러면 안 좋은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밤길 조심해라. 예, 예. 이게 이제 극과극이잖아요. 후배들이 도와주고 내가 밤길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네. 이런 사람들은 투자, 부동산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요. 내년에. 그래서 핫하죠.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53시죠? 54시죠? 네, 54시 되시죠? 네네. 이분들은 좀 보세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내가 뜻하지 않게 네.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놨어. 네.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동수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.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뜻하지 않게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분들 무역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물류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은 정말 힘들어 죽겠어. 근데 이분들은 뜻하지 않게 너무 좋아. 얘네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지?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55살 분들은 내가 상승세를 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예순이 되시죠? 네, 예, 65살. 이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게 치맛바람? 치맛바람 바람도 나나? 치맛바람 있어. 쉽지 않은데요.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. 네. 제가 이 점사를 보는 게 이게 띠별 운세를 보다 보면 이게 신에서 영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의 치맛바람도 날린다라고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치맛바람이 유행했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은 뭐 65세인데 무슨 치맛바람이야?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바람을 피운다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애기 이렇게 키워야 돼. 네. 저렇게 키워야 돼. 막 조기 교육에 있어서 네. 굉장히 치맛바람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맛바람보다는 뭐 꽃꽂이를 배운다든가 어? 그런 나의 뭐 취미생활을 배운다든가 뭐 그런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